뭐라고? 왜 지랄이야 새끼하고 그러네. 뭔 지랄이야 새끼야. 왜 지랄이야 라고 새끼야 지금. 욕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가세요. 혼을 내요. 아니 죽을 시간이 다가는데 씨발 차를 막아요. 아니 그 자체로 못하게 하던 거 지금 뭐 한다는 거 지금 그걸 나한테 치는 새끼야? 지금 시간이 가잖아 시간이 어? 어두워지잖아 우리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밖에 내가 가고 있으면서 혼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엄청 많이 해 경무관 경찰차들이 자 들어보라 하십시오 경무관 자 경찰관을 폭행하면 바로 공강하겠습니다 경무관 뭐 하자는 거야 뭐 설명을 지금 거야. 차를 막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자 경찰관을 폭행하면은 자 공무집행 방해로 형법 136조 1호 누가 얘기하냐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에 언젠 검단이 있어요 선을 막고 가겠다는 선을 빼내기 빼기 때문에 여기는 청운동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 34명분 어저께 연행 되신 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집회 중이신데 지금 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료는 이동식으로 이거 차로 뻗치라는 게 아니고 문화장님 빼라고 엄청나네요 아이씨들 구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물러나시죠.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라고. 물러나시죠. 지금 차를 못 가게. 이거. 근데 뭐 이렇게 체증할 것도 없는데 지금 차를 못 가게 해서 그런 건데 경찰관 폭행하면 연행에 이렇게 무전도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관 어디 갔어요? 정보관 보내줘요. 정보관이 가서 받아와. 엄청난 많이. 여기 이 차 뭐 우리가 시가는 거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니까 차를 그럼 어디다 뺄 건지 얘기하시고 차 대면 거기서 선, 같이 가서 선을 받아다 주세요. 그러면 이 차를 못 가시지 말고 선을 봐주시고 차는 바로 빼면 되잖아 우리가. 더 있나 봐 다야? 발전기 난다. 발전기 또 딸이야 그쵸? 차에서 한참 부서. 차, 다섯 차 돌리세요 돌리세요. 가지고 저쪽 버스. 차 돌리세요 차 돌리세요. 돌리세요. 한참 되게 되냐 나오세요 나오세요. 차 차나. 차는 돌아갑니다. 다 죽고 와서 이렇게 내가 너무 싫어하냐 지금 그러니까 그럼 얼로 가 여기 지금 다 막혀있어요? 얼로 가 저기가 정부관 지금 열었어요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집회 장소에 2천원을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못 넘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운동 동사무소 앞입니다 공무원 노조 분들 어저께 34명 연행되셨다가 나오셨고 아까 기동대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차 네, 지금 이 선을 여기서 지금 차를 막고 선을 꺼냈는데 이 선을 지금 전달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대포차 와 있고요. 엄청 나네요. 위가 어디야 위가? 위에서 영상 바로 뒤쪽에 지금 등산이 있으니까 이 등산을
공무원 노조 34명. 아니, 문화재를 하는데. 아니, 그 문화재 자체를 못하시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내꺼 꽤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불법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아니, 언제 내꺼 100배 맞습니다. 아, 문화재를 그럼 자체를 해산시키신다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가 더 이상 불법으로 확산되는 걸 예방해야 합니다. 아, 불법으로 확산되는 걸 예방한다고? 아니, 이걸 안 된다니까요. 이걸 못 빼게 6천원 받은 거죠, 우리가. 이걸 뭘 못 빼? 아까 물량 집어넣는데. 아니, 이건 안 된다니까요. 투피꺼 다 집어넣는데. 됩니다. 아, 도대체 그럼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아까 여기서는 뭐. 아, 차 빼면 이거 느려 빼. 어디 다닐 때야, 너 어디. 이 맨 뒤에 계시잖아. 지금 안 되더라. 지금 이 선을 못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죠!
수 있도록 짚어주세요. 왜 사람을 왜 막습니까? 이게 지금 건널목이라고 건널목 막는 이유가 뭔데? 아, 공무원 노점을 34명 여기 계셨던 분들 여기 오신다는 자체가 아닌데요. 지금 문화재가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 관계자께 요구합니다. 그럼 문화재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람 통행 가로막는 거 당장 길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 할 수 있는 음향 설비 설치할 수 있도록 물건 우리 물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쳐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날입니까 이게? 예? 지금 쌍용 쪽 분들도 안에 계시고 안에 계신 분들 누군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들이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하고 시민들 통행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민들 통행을 누가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세요. 지금 경찰 우리 오지만 우리는 그냥 앞에 보고 경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길 막고 있는지. 예? 보호주차에 있으면 이 주차제랑 사회자가 나중에 처벌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하게 책임 부르면 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뭐 때문에 문화재 잡혀가는 사람을 막는 거예요 지금. 어? 이렇게 편안하게 문화재 하고 진행하는 꼴을 못 봅니까? 경찰들은 그래서 신경을고 말도 안 되는 불법 공무집행에서 우리가 막 붙어야 당신들 좋아요? 그런가요? 엊그제 말이야 문화재 하고 있는 중간에 폴리스맨을 치지 않나? 오늘은 문화재 들어오는 선을 막지 않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중에 그 테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약간 바로 움직여서 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쪽에 앉아 계시면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병원 오는 문화재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 들어올 수 있게 자리 확보해 주고요. 이게 어떤 무슨 근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네? 사람 들어오는데 왜 막아요 왜?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 문화재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전기랑 라인 주세요. 음향 라인. 당신들이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걸 막습니까? 앞으로 두 발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둘.
보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들으려고 하면 받는 게 어딨어? 에? 뭐라고요?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뭐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원하면 들어보내 준다고요? 여러분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네, 지금 공무원 노조분들 열어준다니까 들어오세요. 쌍용차분들 다 이쪽에 열어준다니까 들어오세요. 열어준다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귀엽지요. 쌍차도 들어갑니다. 예. 저희들 발전기 못하면 조명 없을까봐 지금 거기까지 풀어주시는 걸로 고마운데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집회할 수 있도록 발전기 음향 라인 주세요.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 방에 잠재워줄 동지들입니다. 아까 우리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꾸려서 여름 동안 투쟁사업장 그리고 고난받지만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학생진 우리 최희엽 동지 모시고 우리 공연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쪽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불빛을 저는 너무 많이 네, 지나가는 길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네, 경희대에서 이제 학생으로 있는 네, 휘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짜르르르 경찰.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이크를 이어받게 되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맞고 또 지나가려는 사람들도 이렇게 못 지나가게 하면서 도로는 경찰 버스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인도는 경찰들이 이렇게 점거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공간에 갇혀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많이 망설여집니다. 얼마 전 다 둘러쌌습니다. 경찰서에서 탈출했던 그 이땡땡 그 범죄자 분을 아마 다 기억하시죠? 여기 버스에 보시면은 4대학 근절에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라는 경찰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과연 4대학에 포함되는 사람들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범죄자나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은 수사망도 다 뚫려가면서 제대로 검거하지도 못하는 경찰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진 않고 여기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우리 목소리 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농담처럼 던져본 말이었지만 네, 경찰들도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마 나오는 경찰들이 오히려 더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집회 자리에서 하는 정말 옳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여기 온 경찰들은 내가 경찰이 돼서 도대체 이런 거 나오려고 경찰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경 전경들은 복무기간이 끝나면 이런 자리에 함께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봅니다. 그런 현실이 아마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얘기는 뭐 조금만 해달라고 해서 네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뭐 관광을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경복궁역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까지 왔습니다. 청와대를 한 번도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옆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와서 있는 걸 보니까 참 내가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청와대에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취임한 지 세 달밖에 안 돼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했던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했던 4년이 지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회계 조작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박근혜 정권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이렇게 우리들을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듣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회계 조작을 통해서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었고 정리해고가 회계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생산 기구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본가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정권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길을 막고 서 계시지 마시고 국정조사 제대로 실시하시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네,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네, 정말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도 네, 앞장서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공연하실 때 네, 저와 함께 나오신 분의 공연도 잘 보시고 오늘 문화제도 무사히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투쟁입니다. 투쟁! 악당들 얘기 잘 들어라!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학생 행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은 되게 멋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공연을 하러 나왔고요. 네, 공연하기가 여기 조금 좁아서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못 따라와가지고. 네, 참 비켜줘서 좀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참 되게 불편하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을 정면으로 보고 하나 춤 하나 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처음에는 조금 뭔가 약간 조용한 거 하려다가 여기 좀 분위기 보니까 좀 이렇게 비트 빠른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변형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장훈입니다. 투쟁! 아, 네. 또 앞에서 또 멋진 문성 공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그 분위기를 좀 이어서 신나게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민요가요를 부르지 않고요. 아, 트로트를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꽤 재밌습니다. 같이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 아, 즐겁게, 아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아, 보란듯이 아주 즐겁게, 그리고 그 즐거움을 이어가서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놀아봅시다. 네, 음악 주십시오. 아시는 분들 같이 좀 불러주세요. 네. 자, 박수! 안 나네요. 뭐 누르는 게 있을 텐데. 예. 네.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그래요? 한번 틀어보실래요? 아, 아. 아, 아. 됐죠? 예. 네. 나옵니다. 예. 아, 자, 다시 한 번. 약간 어색했는데 다시 한번 갈게요. 예, 네, 박수 좀 이쪽.
이쪽만, 잠깐만, 저기 해봐요. 이쪽 동지들만. 시작! 한 번 더! 맞아요. 한 번 더! 자, 괜찮아, 알았어요. 자, 우리 버철 종들 요요아이만. 시작! 한 번 더! 와, 좋아! 한 번 더! 여기 선배님 왜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자, 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요쪽이 되게 막. 이거 되게 많아요. 요 라인까지. 시작! 한 번 더!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괜찮아요. 정원동장이 잠깐 기다려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 한 번 더와 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 지역본부 화천군 지부에서 온 김영관입니다. 생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선배님. 선배님들 아까 보시니까 굉장히 신나신 것 같은데 또 트로트 한 자락 한번 한 소절만 부탁드릴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갖고 안 돼요. 말도 시작하면 가실까요?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내 마이크 블록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해보고 안 돼요. 저 강원도에 사니까 서양강 차량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은 서양강에 이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파누시면 나는 왔잖아. 태우는 소양강 처녀. 와우! 김영관 대표님이었습니다.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아, 예, 예. 아, 잠깐만요. 예. 한 번 더. 9시에 가신 다음에 공무원 도둑들. 9시까지 가야 된다며. 9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더만은. 9시까지 놀다 가라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박철동님 됐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우리 최장동지 부담받지 마시고, 부담받지 마시고, 오늘 최장동지 노래 부르시면, 우리 김용건 선배님이 춤춰주신답니다. 예, 춤춰준다는데, 흥이 나신 분들은 엉덩이를 붙일 필요 없어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면. 자, 다음, 최장동지 입장 박수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아, 춤을 추신다길래 좀 박자를 자오바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노래 불러는데 자오바를 좀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앵콜 공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떠가도 깜빡깜빡 생각이 난다 하셨나요? 김정권, 예? 화천. 아, 진짜 화천, 화천의 명물 화천에 예수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군요. 아, 우리 김영선 선생님 있습니다. 한번 화천 놀러 가면 이렇게 한번 약주 한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도 키우세요? 네. 이야. 나중에 박철선이 연락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이제 끼어들기 그만할게요. 아, 진짜 힘들고 귀찮네요. 예, 좋습니다. 네, 그만 끼어드시라고요? 네,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자, 다음, 이제 발언, 결의 발언 들어볼 텐데요. 아, 저희가 그 작년 7월부터 투쟁삼장 이제 혼자 싸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투쟁들이 잘 안 되어서 함께 한번 싸워보자. 함께 한번 싸워보자 이거. 그래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삼장 공동투쟁단이라는 긴 풀네임의 공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지고 이제 7월이면 1년 다 돼서 여러 투쟁들을 해오고 여러 싸움들을 만들어오고 동지들끼리 공장 단벼락을 넘고 산별을 넘고 이런 끈끈한 동지애를 함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앞자리에서 늘 헌신하고 있는 동지죠. 우리 포롱 우리 정TV의 최비원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필 타이밍이 너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제가 제일 욕을 많이 듣는 게 문화재 때나 이럴 때 좀 분위기 띄울 때는 좀 발언도 좀 재밌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제 딴에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그 특성들이 저들이 이해 좀 하지 못하는 것. 어떤 데 보면 정말 흥에 겨워서 미친 듯이 놀다가 어떤 데 보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그것이 우리 민중의 기질, 노동자의 기질이 아닌가 싶은 저 혼자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그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앉아있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동민 동지가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주차장 공간에서 그냥 문화재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굳이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하면서 모든 동지들을 일어서게 해서 한 발자국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동지들은 거기서 무엇을 혹시 느꼈었나요?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신 동지들 동감하실 겁니다. 예전에 청운동 앞에 기자회견 할 때 인도에서 당연하게 기자회견 했습니다. 인도에서 당연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연하게 했던 장소에 발자국 못 갑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고 인도에 있었는데 경찰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 튀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주차장 공간 안에서 기자에게 말하면 그렇게 억류했던, 감히 인도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그것에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고동민 동지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 당연히 요구한 것은 저는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발짝을 또 나가지 못했지도 모르지만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예를 들 때 새와 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새당 속에 갇혀 놓으면 처음에는 도망가다 나중에는 문을 열어놔도 도망가지 못한답니다. 자기가 새가 아닌 줄, 새가 아니고 닭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노동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길들여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숨지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감하게 거부하는, 물론 그것이 한 발짝도 벗어드시피 거부했지만, 거부했지만 우리는 인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요구하는 장소에서 고동민 동지가 얘기했는 것처럼 한 발짝도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지만 저는 최소한 그런 마음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우 지부장 구속됐을 때 우리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간 기분이 나쁜 게 있습니다. 쌍용차 투쟁 승리하자. 저는 그 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문이 쌍용차만의 투쟁이 아니라고 우린 얘기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의 중심이 대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투쟁 연대하러 대한문 가린 것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문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쌍용차 연대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김종우 지부장 구속되었을 때 수석이 얘기했습니다. 제2의 김종우가 되겠다고. 왜 쌍용차 동지들만 제2의 김종우가 되어야 됩니까? 대한문이 쌍용차문의 투쟁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비겁하게 변명하고 싶습니다. 20일 주점도 잡아놨습니다. 천막에 혼자 있습니다. 포럼 투쟁도 해야 됩니다. 경찰 조사받을 것도 지금 수십 건입니다.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만도 몇 건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자리에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22일 주점만 끝나면 저도 당연히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김종우가 되는 그것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저는 우리 스스로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동지들 지금 연행을 뛰어넘는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연행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발 잡아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최소한 연행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떨쳤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연행되어서 이틀 그냥 푹 쉬다 오는 것, 그것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코롬 투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코롬 정투위 덤비들한테 수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 우려, 걱정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투기 동지들도 분명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투쟁은 결코 쌍용차만의 투쟁이 아니고 최소한 이 땅에서 정리해고가 얼마나 나쁜 악법인지 이것을 함께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여기 있는 해고 노동자들 10년, 20년 지나봐야,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나의 투쟁이기 때문에 동지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둬놓은, 저들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길들여져 있는, 갇혀있는 우리의 장벽들을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들 앞에 그것을 선언합니다.
바랍니다. 정말 당당하게 당차게 최소한 저들의 울타리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것을 동지들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당당하고 당차게 우리 투쟁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사 투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언제나처럼 저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저들이 왜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못하게 불법인 줄 저들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합니다. 왜? 저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정도까지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투쟁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언제나 당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자, 내 몸으로 힘차게 두 번을 끌어당깁니다. 쫙! 쫙! 그렇죠. 예, 요게 또 하나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시작!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모아서 쫙! 쫙! 그렇죠. 예, 요번엔 우리 이제 요건 몸짓이고요. 요 몸짓과 딱 우리 동지들의 입이 또 필요합니다. 자, 승리 보이차 다시 한번 그립니다. 자, 어떻게 힘차게? 어이! 자, 승리 차! 그렇죠. 자, 어이! 차입니다. 시작! 어이! 차! 그렇죠. 자, 연결해서 시작!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모아서 어이! 차! 그렇죠. 자, 이번에 아까 투쟁 주먹. 예, 이번에 끌어당길 때는 힘차게 어이! 어이!로 들어갑니다. 시작! 어이! 어이! 그렇죠. 이것도 연결합니다. 시작!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모아서 어이! 어이! 그렇죠. 아,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노래 들어갈 건데요. 아마 처음엔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이게 참참 가다 보면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소리를 잘 내주시면 노래가 딱 끝나는 것과 박자도 딱 들어줘서 아주 듣기 좋을 겁니다. 자, 노래 가야안에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딱딱 맞추라고. 계실 때 요 노래로 다시 한번 우리 끝까지 포기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가야 하네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동지들하고 좀 힘차게 같이 우리 아까 우리 최유배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물러서지 말고 길들여지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바 그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뚜벅뚜벅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체가 무식한 새끼들이죠, 그렇죠? 진짜 예의가 염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애들은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 걔, 아 예. 네. 네, 어쨌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자, 예. 알겠어요. 줄이겠습니다. 예, 예. 저기요. 저기 아니 될까요? 하시고요. 네,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줄일게요. 예, 줄일게요. 예. 예, 일찍 끝내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래서 일찍. 자, 이제 앞에 봐주세요. 됐습니다. 예, 앞에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선배님들, 앞에 봐주세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은, 집회라고 하니까 집회다운 발언 해주시는 분 소개할게요. 예, 우리, 그, 경기시국회의라고 있습니다. 뭐, 쌍차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제 지역에 투쟁사업장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런 투쟁들을 함께 만들려고, 시국회의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 시국회의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동수 동지 보시고, 짧은 결의 발언 들어볼 텐데,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주민분들이 항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억울한 이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쌍용자동차 동지들하고 공무원 동지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청와대에 와서 우리 박근혜 씨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우리 경찰들이 삥 둘러싸이고 경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은 상황에 이제 긴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87년 6월 때는 오늘이 19일이니까 아마 60항쟁의 최정점에 있었던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장면과 상당히 저는 흡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복을 입는 경찰, 근데 당신은 전투복을 갈아입은, 전투복을 입은 경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동지들은 노동자인데 당시에는 우리 학생들과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들이
이런 앞장서가지고 유월항쟁 그 엄혹한 군부독재의 엄혹한 시대를 뚫었던 유월항쟁의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랑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동대의 공개자 여러분, 민주노총 공개자 여러분, 그리고 청원 동사무소. 저 예전에도 인수위 앞에서 제가 꼭 발언할 때 저렇게 저 초를 치더만 여기서 비슷하네요.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가 자, 조만간에 마칠 때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호동의 이거 여러분의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1차 2차 회사 명령 동지들 박근혜 정부 5년 채울 것 같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박근혜 씨 대통령 저는 5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정장 사장의 명을 받아 왜 그러냐? 이분에게 3차 해산 명령입니다. 3차 87년 6월 항쟁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87년 6월 항쟁을 비슷하게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찰들 이준석 이상을 사용하여 당신들의 서울 경찰청장 불필요 끼치고 있습니다. 김용판 씨는 불법적인 확성기 사용 국정원이 개입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밤에 조치할 것임을 국정원은 개입 안 했다라고 경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시세와 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의 국정원은 입시 보관할 수 있음을 대통령 선거에 댓글과 직접적인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공에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한다.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정상들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감청과 해킹을 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 학생들을 비롯해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통 국정원의 이 행위와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 21세기에 다시금 엄혹했었던 군부독재와 같은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씨는 100일이 지났습니다. 인수위 당시에 우리는 박근혜 씨가 어떻게 노동정책을 이끌어나갈지 노동의 로드맵을 정해나갈지 우리는 가늠해보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박근혜 씨의 정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박근혜 씨에게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 박근혜 대통령, 이 쌍차 문제를 노동 파괴하고 있는 투쟁사업장의 문제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서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뛰는 등록금을, 어떻게 올라가는 전세금을, 어떻게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5천만 민중을 자기의 정권의 안위를 이어나가고 하는 것은 저렇듯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의 공권력 투입, 통계청의 통계 조작, 온통 조작과 폭력으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 온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숨죽인 듯 우리 노동자들이 쪼이는 듯 침체되고 억눌려서 레소한 듯 보이지만 우리 많은 동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국면을 참을 것인가.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박근혜 씨 정신 차리고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행을 하십시오. 아마도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박근혜 씨가 그런 자기 태생의 그런 존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한 대학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진행을 하고 또 지식인들이 이곳에서 모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싸움입니까? 이 성과가 어떻게 저들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의 채 잉크가 마르기 전에 뒤집고 있는 민주당이 다시 자기들의 국정주도권을 행사하는 걸로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성과물로 가져가게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중심에 서서 나갑시다. 여기 앉아계신 동지들이 최선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쌍용차 투쟁 긴 여정을 향해서 가고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기에서 평택에서 공장 앞에 출근 투쟁도 종종 진행을 합니다. 공장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한 무급자 동지들이 투쟁을 서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노동자들이 설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저 아래 역에서 우리 양재동에 비닐 하나, 대한문에서 깔판 하나 지지 못하고 경찰들의 침탈에 억눌렸던 동지들의 투쟁을 인터넷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지들의 그러한 의견은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동지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상반기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기찬 투쟁을 통해서 이 투쟁 힘차게 승리로 만들어내갑시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노조분들은 어저께 연행 그저께 되셔서 오늘 나오셨고요. 34명 지금 회의를 하시러 가십니다. 가는 걸 또 마음으로 네. 뭐야? 이화여대도 시국선언 하신다고요? 네.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오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스로 가고 싶고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민행복시대를 이제 내세우면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은 국민행복시대와는 너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 정말 불행했거든요. 저 기자회견부터 함께했고요. 중국구청 한강에 갔습니다.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요구는 너무 정당한데도 민원조차 넣지 못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났고요. 네, 그리고 대한문에서도 잠깐 앉아있는 것조차도 경찰이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네, 너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원을 넣는 것,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쉬는 것,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경찰
경찰들 보면서 우리가 계속 연대해서 투쟁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하는 이 박근혜 씨, 물론 취임한 지 100일 조금 넘었지만 지금 이명박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 노동에 관한 공약들을 후보 시절 얘기하지 않다가 거의 막판에 가서야 노동에 대한 공약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비정규직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정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정규 정리해고의 문제, 이 부분도 기업이 일정 부분 상생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얼핏 비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근혜 씨 취임하자마자 대학행지 당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10년 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철탑이 있고 아직까지도 정규직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는 전체 사업장의 정리해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리해고가 있어봤자 기껏 5% 많으면 8% 범위 내였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33%의 정리해고를 신호탄으로 해서 그 뒤에 있었던 한진중공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전부 다 정리해고하면 30%를 넘겼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기본 모델이 된 거죠. 취임 초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공약했던 놈이 불과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량의 정리해고들을 남발했고 재벌들만 배불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기간에 누가 이런 공약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표를 받으려면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갔어. 이명박이의 뒤를 이어 취임한 박근혜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습니다.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사무실에 방문한 지 하루 만에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농성장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인권도 말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경찰에 갇혀서 우리는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적인 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려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발이 아프면 아무데나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지정한 곳에 가서 쉬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고 연행합니다. 아마 이게 한 30년 전 유신 시절에 있었던 막걸리 보안법하고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먹다 정부 쪽을 비판했다고 전부 다 연행당해서 강제로 고문받고 있지도 않은 간첩행위했다고 그렇게 구속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유신 시절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위는 아예 없고 오로지 경찰의 권위만 있습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불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아마 불명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게끔 돼 있어. 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놈들은 똥똥거리고 살고 있어. 자본가들의 불법들은 정부 관료들, 경찰, 검찰, 법원 판사들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어느 놈 하나 제대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놈 없어. 특히나 경제사범들 재수 없이 구속되면 마스크 쓰고 헬체어 타면 3개월만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사민들 자기 자신들의 생존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쟁의 현장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불법 한두 번 저지릅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2년, 3년, 5년씩 구속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일부러 경찰들이 우리를 범법자 만들기 위해서 조롱하듯이 불법을 유도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카메라 수십 대가 찍어대고 있어. 지금도 찍어대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입니다. 엊그저께 대한문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연행당해서 감금당했습니다. 감금당하고에 대한 항의를 하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금시켰답니다. 그럼 내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예비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녹음하려고 카메라 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찰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찍지 말라고 가로막았습니다. 막말로 경찰들 자기들은 초상권 있고 우리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초상권이 없습니까? 직원들은 얼굴 찍히는 거 억수로 싫어하고 우리들은 얼굴 찍히는 거 억수로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들이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들을 조장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도망갈 사람 없습니다. 소환을 하면 소환하고 가서 다 자기 진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뒤에 몰래 숨어서 촬영을 하고 잘못된 거 항의만 해도 카메라 수십 대 들이대면서 체증합니까? 웬만한 사람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소까지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 수백 장 수천 장 있는 거 그거 뭐에 써먹을 겁니까? 인권이 말살당하고 유신 시절로 되돌아가는 이 박근혜 정권 참으로 답답합니다. 유신 말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수많은 열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스스로 몸에 불살라 죽거나 뛰어내려 죽고 구속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민주화였어요.
하지만 완전한 민주화가 정착이 되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가진 자들만의 잔치로 변해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민중들의 저항이 뭔지, 민심은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불사르고 대한민국 떨어지고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들은 곳간에 수백조 원, 그리고 저 멀리 해외에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서민들은 겨우 목구멍에 불출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아예 있지도 않고 오로지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갑시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고, 그러나가 우리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똑같은 상황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힘냅시다. 힘내서 반드시 잘못된 사회 바로잡읍시다. 그래서 노동이 대접받고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 만들어갑시다. 그때까지 열심히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기자님 저기 힘내라고 할 때 좀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힘냅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썩 많이 가지 않아요? 웃으면 너무 잘 웃으시잖아요. 예. 아시죠? 무기주제는 엄청 귀엽다는 걸. 아니, 저 비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주 좋아하세요. 50대. 웃질 않으시네. 문화제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우리 최부 위원장 말씀대로, 경찰들은 저희를 쫙 둘러서서, 너희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거야 라는 태도로, 저희들 문화제를 이제 막고 서 있지만, 표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지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 표정이 생기가 있는지, 우리들 표정이 생기가 있는지, 그 표정만 봐도 누가 오른 건지 분명하게 알 겁니다. 분명하게 누가 승리할 건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갖는 문화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희들도 대한민국 드리러 갈 겁니다. 이렇게 사지가 드리러. 다 매주 캐스트도 아니고 막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리고 뭐 이런 줄 계속 반박했습니다. 이건 양재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재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수색사업장 곳곳 방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6월이니까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만 아니에요. 우리한테 6월 항쟁도 있으니까, 그리고 7월 되면 노동자 대투쟁도 있으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문화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대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화제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함성지로 뛰고 미친 사람들처럼 우리가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엉덩이를 뜰 준비를 해주세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 탈환문 세상을 위한 저는 집중 문화제를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을 다 막았네요. 네. 공무원 노조 34명이 어저께, 그저께 잡혀가셨고 오늘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짱용 분들과 공무원 노조, 코롱 뭐 등등 기타 등등 연대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처음에 문화재를 막아서 지금 저 집기는 있기는 있었으나 무용지물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기도 쓸 수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런 와중에 앰프만 가지고 지금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집회 끝났고 이제 집에 가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무용지물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해. 전기도 안 되고. 다행히 저쪽에서 막 여기에 지금 불도 있고 저쪽에서 불도 비춰뒀기 때문에 어둡진 않았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는 길 편안히. 네. 여기 다 막네. 뭐야? 왜 쟤네들 저렇게 뛰어가지? 안 일이 전사